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영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 저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당신에게 다가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라고 요청을 받지 않고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을 믿도록 요청받습니다. 참고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견해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함을 제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다른 멍에는 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을 매십시오. 다른 사람의 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 외에 다른 멍에를 지우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십시오.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습성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습성에서 끄집어내시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내와 온유로 당신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로 서게 하고 절대로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사람들로 내 사상과 의견에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